20살 남자 막둥이입니다. 알바를 하면서 만난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 큰맘 먹고 누나에게 고백을 했는데요. 누나,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아, 왜 잘해? 누나 내게 여자야. 나 누나 좋아해. 누나 내 여자 해라. 막둥아, 너 내 동생보다 어려. 제 고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냥 귀엽게만 봐요. 이후로 내가 어려서 남자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누나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. 밥 먹었어? 너 오늘 좀 예쁘다. 전화에 반존대에 설렌다는 글을 보고 누나 뭐예요? 보고 싶어 라고 톡을 보냈더니 키키키키 야 차라리 편찮냐고 해라 그건 귀엽기라도 하지 라고 왔어요. 우린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. 누나가 저 만나기만 해주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. 제발 누나 공략법 좀 알려주세요. 저희 누나도 단 한 번도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누나 몇 살이야? 누나는 지금 31살이죠. 어? 왜? 처남! 에? 처남! 내가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연하한테 끌려본 적이 없어. 단 한 번도. 진짜? 연하남을 볼 때 나의 감정은 랩으로 진공포장해놓은 식품과 같은 거야. 호르몬이 1도 안 빠져나오는 거야, 이 사람한테서. 아. 그냥 애기같이 보이고.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그치, 그게 좀 심할 수 있는 게 20살, 21살, 22살 이 정도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케이스지. 20대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? 이거를 어떻게든 그 누나가 뜯어볼 수 있게 뭐라도 이제 느껴질 수 있게 그 친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. 20대 초반이랑 4살 차이면은 대학으로 치면 신입생이고 그쵸. 한 분은 이제 졸업 그쵸. 학생. 내가 4년 전에 하던 생각을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니까 얘를 계속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. 연애를 만나면 안타까운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 너 뭐 반말하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애로 본다는 게 진짜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귀엽다는 감정도 그냥 호감에 속하는 감정이니까 그래,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야 내가 볼 때 귀여워하지도 않아. 야 차라리 편찮다고 해라 그럼 귀엽기라도 하지 않아잖아. 예리한 포인트네. 그러니까 귀엽지도 않은 거야 지금 내가. 그럼 이거 어때? 야 차라리 편찮다고 해라 그럼 귀엽기라도 하지 그럼 바로 편찮아요? 라고 보는 다음에 나 귀여워? 약간 원석형 취향인데요? 내가 진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하가 남자를 안 보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설픔 때문이었어. 그러니까 막둥이도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지. 뭔가 어디서 글로 읽은 누나 공략법. 그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거 본 거야. 차라리 그냥 귀엽게 동생의 스탠스를 잡아버리는 게 반전으로 딱 할 기회가 생기지. 야광식이랑 똑같아. 완전한 암흑에 있어야지만 그게 빛나. 내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안 될 땐 판을 흔들어라. 신조가 있거든. 판을 흔들면 이 누나의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아. 역시 들었다 놨다. 더 귀엽게 가는 거야. 괜히 야 너 하지 마. 나 이러면서 계속 귀엽게. 귀엽게 하다가 그냥 반전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. 자리를 딱 한 번 만드는 거지. 그래서 뭐 식당에 갔는데 메뉴를 시킬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거나 하다가 갑자기 또 아 내가 넌 무게 잡았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. 아니에요? 가장 클래식한 건데 둘이 같이 걷다가 차 오면 그냥 이렇게 툭 당겨주는 자리를 바꿔줘야지. 자리를 바꿔주면 극대화가 안 돼. 아 그래? 그러니까 너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 이거는 스위트해 이 정도인데 딱 당기면은 이제 그 다이나믹함이 올라가는 거야. 야 이런 거 잘못 배우다가 타이밍 기다리다 큰일 난다. 지금이다! 이렇게 되기가 큰일 나나 진짜. 그 전략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경계심이 0이 되기에는 막둥이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. 맞아. 내가 또 다시 누나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. 뭐야. 나한테 좋아한다고 난리 구슬을 치는 동생이나 나한테 띡띡대는 남자나 똑같아. 그냥 똑같은 미니언즈 중에 한 명 같아. 양양양양양양 이거 그냥 귀엽다. 정말 그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벌써 이게 남자인 거 막 이렇게 생각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.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감정이 어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꾸준함을 보여줘야 돼. 나는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개야 이런 느낌으로 개야? 난 누나의 댕댕이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꾸준하게 내가 누나한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. 귀엽게 귀여운 안녕 아까 안녕 해주다가 아 누나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집에 탁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고 하면 그저 그때 좀 생각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내가 의지할 만한 애네?
그런 거 있잖아. 아, 든든해 보이는 그런 모습. 그렇지. 딘딘이가 든든히 되는 순간이. 제가 20살 때 이제 어떤 누나를 좋아했어요. 내가 누나들한테 물어봤지.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떻게 해야 되냐. 그 누나가 카드를 줬어. 이거 써. 하고 어느 식당 가고 옷 PKT 있잖아요. 그걸 입으래. 그다음에 입은 다음에 팔을 항상 이러고 다니래. 이렇게. PKT가 여기 딱 이렇게 붙는 게 보이면은 얘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보인대. 그래서 그날 푸시업을 계속 한 100개 넘게 하고 팔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여기 좀 생겨. 아 진짜. 그다음에 물 따를 때 이렇게 따라 손 보이게. 근데 이런 포인트들에서 약간 이런 데서 치인데 밥 먹고 가서 집으로 부른 거야. 근데 얘가 갑자기 나 전구 갈아줄게요 했는데 갑자기 이래. 이제 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들었는데 여기 시골 시골도 보여. 이렇게 시골도 이렇게 보여. 다리 살짝 아니. 올렸는데 허벅지가 이래. 자기답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꾸미지 말고 뭐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 뭐 이렇게 하면 막둥아 어중간하게 하지 마. 그냥 너답게 해. 어중간하게 뭐 연상꽃신법 이런 거 하지 말고. 누나가 듣고 아 이 멘트가 제일 괜찮다 한번 골라봐요. 누나 배고프지 않아요?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? 뭐 이런 식으로. 좋다. 나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. 저기 맛있는 데 있는데 거기 갈래? 그건 그냥 딘딘이네. 그니까 원석이 형 기대된다. 배고파 누나. 병원 가야 될 것 같아. 냉장 쪽 아니에요? 그냥 심플하게 물어보겠다. 누나 오늘 뭐예요? 오 이거 괜찮다. 와, 이거네. 누나 오늘 뭐예요?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나다운 게 뭐지? 그걸 생각보다 몰라. 걸맞는 말로 말일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듣는 사람한테도 좀 물음표를 남길 수 있는 거야. 막둥이가 밀었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계속 지금 엄청 계속 당기기만 하고 있잖아요. 사실 밀당기보다는 약간 그냥 가만히 있는 거. 조금 자제하는 거지. 약간 자제하는 느낌. 거. 밀당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진짜 효과가 그 있으려면 당밀이어야 돼. 그러니까 당기고 밀기. 의외로 먼저 좋아한 사람이 보통 관계에서 오히려 유리해진다?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주던 사람이지 봤던 사람이 절대 아니야.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. 항상 오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걸 봤던 사람은 진짜 빨리 느낀대. 맞아. 누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. 그럼 언젠가 나랑 만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면 좋겠어. 아직 누군지 몰라 그저 본 모습은 있지만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나네.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.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.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함께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 언젠가 당신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안아줄 수 있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널 꼭 찾을게. 그렇게 있어줘.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. 이것도! 이것도!